오케이, 21번부터 봅니다. Do you like 좀 너는 좋아하니? 라는 말이죠. Do you like riding a bicycle? 자전거 타는 것? 이라는 뜻이네요. 자, like 다음에 to가 오고 동사의 원형이 와서 요거 하는 것을 좋아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처럼 riding에서 like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동명사라 그래. 동명사. ing가 동사의 원형에 ing가 붙은 형태를 동명사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do you like riding a bicycle?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런 말이지 그랬죠. Do you like 나왔네요. Do you like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purple이라는 자 색깔 이름이죠. 너는 보라색을 좋아하니 자주색을 좋아하니라고 해석을 하면 맞았겠지요. 그다음에 this glove is mine. this glove 이 장갑은 is mine는 내 것이란 뜻이에요. mine 나의 것 이런 뜻입니다. mine 이 장갑은 내 것입니다. 다음 24번. This place is very wide. 이 장소는 place는 어떤 곳 장소를 말하죠. 이 장소는 아주 넓어요. is가 나왔고 wide는 넓은 이런 형사죠. 오케이. 25번. His dad 그의 아빠는 입니다. Very fun. 아주 웃겨요. 아주 재미있어요. 이런 말이겠죠. 그의 아빠는 재미있는 분이셔요. 재미있어요. 라고 하면 되겠고. 26번. He is 그는 입니다. A brave fireman. brave 용감한 이란 뜻이죠. 그는 용감한 fireman은 소방관을 우리가 fireman이라고 하죠. 또는 firefighter라고도 해요. 불과 싸우는 사람. firefighter 또는 fireman. 27번. Good evening. 저녁 때에 오후 저녁 때쯤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엄마니까 그 evening만 어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든지 뭐 저녁 때 엄마를 만났을 때 Good evening, mom. 엄마 안녕하세요.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Did you have dinner? 28번. Did you? 자, 여기서 우리가 do you 다음에 동사가 나왔어요. 그죠? Do you 이거 뭐 나왔지 아까? 그 동사가 do you like가 나왔어, 그죠? 뭘 좋아하니? 근데 여기 did가 나오면 과거를 표현하는 거야, 과거. 그래서 did you like라고 나오면 너는 좋아했니 무엇을 이런 표현이 되고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have가 나왔네. 그래서 did you have 가지고 있었니 이런 말이야. dinner. 자, 식사네 저녁 식사. 식사 앞에 have를 쓸 때는 먹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did you have dinner? 그럼 뭐야? 저녁 먹었나요? 당신은 저녁을 드셨습니까?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29. This telephone, 이 전화기는 is old. 오래됐어요 또는 낡았어요 이런 뜻이죠. old란 단어 형용사로 낡은 또는 오래된 사람이나 뭐 동물들 때는 뭐 늙은 이런 뜻으로 old가 쓰이죠. Number 30번. They call me every day. 그들은 call은 부르다라는 뜻도 있고 전화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뭐 전화하다라고 쓰였겠는데 그들은 매일 나에게 전화를 해요. 그들은 나를 불러요. 뭐 이렇게 써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전화해요. 매일매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또 31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31, 31번. Let's. 자, 많이 나왔죠? 뭐뭐 하자. 뭐뭐 하자. 내가 let's야. 그다음에 여긴 동사의 원형이 온다 그랬어요, 항상. Let's have 가지자. A lunch time. 여기도 식사가 먹는 게 나왔으니까 먹자 이런 표현. have가 먹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점심 먹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 런치 타임은 점심 시간이니까 점심 시간을 갖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점심 시간을 가집시다. 뭐 점심 먹자 그래도 괜찮아요.
점심 먹자 또는 점심시간을 갖자. Let's have a lunch time. 이거 통째로 배워두세요. I need a dish. I need 필요하다. 나는 a dish. dish는 뭐예요? 접시죠, 접시. 나는 접시가 하나 필요해요. I need a dish. I get up. 나는 일어납니다. At 6 o'clock. 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앞에 at 이렇게 합니다. 몇 시에, 뭐뭐에. 요거 at은 시간에 앞에, 시간 앞에 쓰기도 하고 또는 어떤 좁은 장소 앞에도 at을 쓰지요. get up은 get up. 자, 몸을 일으켜서 세우는 것을 get up이라 그래요. 나는 6시에 일어납니다. Draw two hearts inside the square. 자, draw는 그리다라는 뜻이죠. 그리다. 동사니까 동사가 제일 문장의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명령문이 된다고 그랬어요. Draw, 그려라. 두 개의 하트, 심장을 요 하트 표현을 요걸 말하는 것 같아. 두 개를 그리세요. Inside 어디다 그래? 그 안쪽에 the square. 자, 사각형 안에. 사각형 안에다가 이렇게 heart 두 개를 그려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Draw two hearts inside the square. 35. Pass me. 이것도 pass는 건네다, 패스하다 이런 뜻이니까 나에게 건네주세요, 패스해주세요. The salt 소금을 please. 자, 그러니까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라는 요거는 이제 정중한 please를 명령문에서 please를 쓰면은요 정중한 표현 이렇게 돼요. 정중한 표현 뭐 또는 이제 존댓말 같은 존댓말인가 존댓말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Be quiet, quiet은 조용한이라는 뜻이죠. 비동사랑 붙어서 조용하다라는데 be 동사가 맨 앞에 나오면서 명령문이 된 거야. 조용히 해라는 표현이 되겠죠. 37. I hate him. 나는 싫어해요. 그를 싫어해요. I hate him. 여기서 I hate he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여기는 주어, 여기는 동사, 여기는 목적어 자리야.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 목적 격, 그 격이 맞는 아이가 와야 돼. 그 주어 자리에는 주격이 와야 되고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이 와야 돼요. 영어는. 그래서 he가 오면 안 되고 he의 목적격인 힘이 온 거야, 힘. 오케이? Okay? I am all right. I am all right. All right. 모두 다 좋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나는 좋아요. 나는 괜찮아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Number 39. A week. 한 주는 has 7 days. 가지고 있어요. 7일. 7이 7일 동안이니까 데이가 데이에 s가 붙었어요. 그죠? 일주일은 7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일주일은 7일이에요.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다음 I will give you a doll. 자, 이번 지우고 해볼까요? Will 조동사라고 했어요. 조동사.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조동사. 동사의 조수야, 조수. 자, 그런데 앞에 조동사가 앞에 오고 그 도움을 받는 동사는 뒤에 옵니다.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요. 동사의 원형. 그래서 give가 온 거야. I will give. 나는 줄 거야. 너에게 인형 하나를. 이런 표현이 되겠죠. 나는 줄 거야. I will give. 그다음에 누구에게 주는지가 나와. You a doll. 그렇죠? 나는 줄 거야. 너에게 돈을 조금. 그러면 some money.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will give you some money. 자, 이런 문장을 외워두면 이런 문장을 또 이런 문장을 남겨두면 이런 문장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